네, 여러분 돌아왔습니다. 네. 자, 이 총은 무엇인가? SV라고 적혀있죠. 자, 웨스턴 암스 WA입니다. 웨스턴 암스, 일본 웨스턴 암스 사고요. SV라 하면 시부야 커스텀을 얘기하는데 시부야 커스텀 버전 2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게 6인치, 6인치, 7인치, 8인치, 8인치인가요? 하여튼 7인치인가 8인치인가 좀 긴 모델로 제가 이전에 사진 한번 올렸었던 바로 인피니티입니다. 인피니티. 자, 박스는 그냥 무지 박스로 되어 있고 뭐 경고 붙어 있고 ASTK 6인치 리미티드라고 적혀 있네요. 아, 7인치가 아니고 6인치 리미티드. 5, 6, 5인치 스탠다드 5인치 6인치가 있고 6인치 5인치 리미티드가 있는데 이건 리미티드 6인치네요. 네. 인피니티 글자 보이죠? 이 이니셜이 참 좀 디자인이 예쁘네요. 네. 감각적인 그런 글자입니다. 자, 열어보겠습니다. 자, 박스를 열어서 보면 취급 설명서가 보이네요. 잠깐만요, 조금 더 위로 갈까? 네, 잘 안 보여서. 자, 설명서를 한번 간단히 살펴보면 뭐 각부 명칭과 탄창 그리고 뭐 사용 시 뭐 조심할 거 끼는 방법. 이 탄창이 약간 특징이 있는데 여기 뒤에 보면 낀 거 가지고 탄창 밸브를 걸어서 완전히 가스를 빠지게 해버리는 그런 게 걸쇠 같은 게 있어요. 위로 아래로 이렇게 올려가지고 위로 걸어버리면 탄창 멈치, 그러니까 밸브를 눌러버려서 확 풀어버리는, 그러니까 정비성을 주기 위해서 그렇다 그러는데 제가 거꾸로 한번 탄창 넣다가 누르니까 바로 빠져나오길래 뭔가 싶어서 봤더니 여기 스위치 같은 게 하나 붙어 있었어요. 자, 잠금장치 사용법 뭐 등등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호법 쪽, 이게 웨스턴 암스가 호법이 완전 완전 그냥 고자 수준이라서 그냥 병이죠. 완전히 못 쓸 정도이기 때문에 이 호법 조절이죠. 이거 미칩니다. 이거 완전히 안 됩니다. 포기해야 됩니다. 이거 답 없어요. 그냥 이거는 접고 그냥 뭐 모델건으로 가지고 놀아야 됩니다. 게임용으로 이걸 만들려면 예전에 웨스턴 암즈 마루이가 뜨기 직전에, 그러니까 2004년? 2005년 이전만 해도 웨스턴 암즈가 거의 뭐 대세이긴 했었어요. 이 총의 장점과 단점들이 있긴 한데, 장점은 뭐 말 그대로 웨스턴 암즈니까 좀 헤비웨이트 뭐 이런 걸 잘 써가지고 외관이나 이런 거는 꽤나 완성도 있게 잘 만들었고, 특히나 이거는 웨스턴 암즈 노멀 버전이 아니고 리미티드인데다가 뭡니까, 저겁니다. 저거 시부야 커스텀 버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완성도가 좀 높습니다. 예. 자, 기본적으로 옵션이 많이 들어있는 인피니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구성품 뭐 꽂을 때 하고 꽂을 때 대가리 같은 거 꽂는 거 하고 뭐 호법 조절용 렌치가 있습니다. 왜 구멍이 나 있냐. 자, 그리고 BB가 약간 들어있고, 그리고 이거는 총에 묶여 있었던 것 같은데 경고 적혀 있죠. 사람한테 절대 쏘지 말라고. 쏘면 안 됩니다. 게임장에서는 사람한테 쏘지. 자, 그리고 탄창이 이렇게 나오는데, 탄창이 이제 노멀, 자, 일반 노멀 탄창하고 두께 차이가 나죠. 실제 가스건에서도 파워가, 탄창 큰 놈이 깡패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깡패입니다. 예. 꽤나 괜찮아요. 이게 탄창이 두껍기 때문에. 실총도 이제 복열식으로 탄이 들어가는 인피니티, 말 그대로 인피니티를 모델로 했으니까. 네. 자, 이제 구성품은 이 정도고 뭐 별거 없어요. 밀대가 이게 금속으로 되어 있네. 오, 둘 다 쇠로 되어 있네요. 이 플라스틱이 아니고. 오, 뭐 하여튼 밀대, BB 로드를 그냥 하나 넣어두지, 밀대를 이렇게, 참 옛날 거는 좀 옛날 거이긴 합니다. 이게 2000년 중반 뭐 그때쯤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자,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지금까지 재고로 남아있던 거를 반값에 처분하는 그런 총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게 쇼핑몰에 남아있는 거는 이제 고가들만 이제 남아있겠죠. 다 싼 거는 다 팔리고. 자, 조금 내려봅시다. 예, 좋아요. 이 정도는 괜찮겠다. 자, 지금 약간 빛이 약간 푸르게 보이는데 완전 조금 누런 듯한 그런 플라스틱입니다. 약간 누런 듯한 플라스틱. 상부가 원래 이제 헤비웨이트 버전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제 이거를 플라스틱 흰색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걸로 교환하고 교환비를 더 받고 가격은 더 올라가겠죠. 더 올라가고 이게 이렇게 팔리고, 이 노멀 슬라이드는 따로 분리해서 얘는 또 따로 수입을 하든지 같이 수입을 하든지 해가지고 따로 판매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거 노멀 슬라이드도 아마 따로 판매하는 곳이 있긴 있을 거예요. 분명히 뭐 크게 의미는 없지만. 네, 일단 예. 자, 인피니티라고 이 각인이 보이십니까? 아주 감각적이고 세련된 인피니티라는 글자가 보입니다. 이게 플라스틱에다가 어떻게 성형을 했는지 몰라도
하고 나서 이렇게 뭐 타각을 했는지 되게 정교하게 잘 돼 있어요. 인피니티 글자. 물론 지금 이 그림상으로는 좀 잘 안 보이죠. 근데 이거 좀 살짝 빛에 비춰보면 정말 예쁘게 보입니다. 그리고 화분은 이제 금속재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금속이고 알다시피 하이카파랑 거의 똑같죠. 그런데 여기 주요 이거 이 뭡니까 일반 메탈하고 여기 납재질이 많이 들어간 납재질? 예. 아연 재질이 많이 들어간 그 금속하고 색깔이 좀 틀려요. 이게 좀 단점인 것 같아요. 동일한 색상으로 좀 만들면 될 텐데 아쉽게도 약간 그런 게 좀 있고. 자, 손잡이 그립은 이제 그립부는 여기 방아쇠 울하고 여기까지가 이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죠. 네, 하이카파랑 똑같아요. 그리고 그립 세팅이 잘 되어 있고 안전장치는 이렇게 양손잡이가 다 쓸 수 있도록 양쪽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리어 사이트가 약간 옵션형으로 되어 있네요. 약간 보자, 이것도 금속이네요. 리어 사이트도 금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예쁘긴 한데 흰 거랑 까만 거랑 맞추니까 약간 보기는 딱히 그렇게 어렵진 않아. 더 눈에 띄고 더 잘 맞출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네, 이렇게 네, 잘 맞아지는 느낌. 그립 세프티 잘 되고 트리거도 되게 예쁘죠. 역시 조금 이 로고만큼이나 감각적인 이 옵션 콜트의 이 맛을 볼 수 있습니다. 뭐 노멀 콜트랑 대놓고 보면 이제 일단 길이 차이가 많이 나죠. 길이 차이가 1인치 차이인가 이게? 뭐 아무튼 길이 차이가 많이 나는 데다가 이제 뽀대가 장난이 아니죠. 자,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이거는 일반 콜트에서는 이게 뭡니까 슬라이드 가이드가 이제 총열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가이드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이시죠? 네. 슬라이드 왜 뒤로 안 가? 아, 예. 자, 또 금속으로 아주 예쁘게 돼 있죠. 누가 봐도 와 예쁜. 예, 슬라이드 후퇴 해놓으니까 참 멋지네요. 또 총이 되게 예쁩니다. 아, 강선부 입구도 어느 정도 묘사가 돼 있지만 돌려져 있지는 않네요. 예쁩니다. 되게 예쁩니다. 금속으로 다 돼 있고 뭔가 좀 아, 느낌적으로 괜찮네요. 그리고 여기 탄피 부분, 예, 탄피 배출구 덮개 부분도 플라스틱인 것 같은 느낌인데 얇은 철판이거나 플라스틱인 것 같은데 이건 좀 질감은 되게 좋은데 뭐 이제 만져보는 느낌은 뭐 금속의 차가운 느낌까지는 안 들어. 아, 지금 더워서 그렇구나. 예, 덥습니다 여러분. 자, 아래쪽에 이 무게추처럼 이렇게 또 뚜껑은 또 쇠로 되어 있고 예, 거기다가 탄창에 범퍼도 좀 튀어나와 있는 형식으로 되어 있고. 자, 이렇게 끼우고 나면 이렇게 됩니다. 무게 꽤나 무겁죠. 원래 순정 슬라이드 헤비웨이트 재질의 순정 슬라이드를 꼈다면 만약에는 조금 좀 더 무겁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컬러 파트가 이런 식으로는 안 나오기 때문에 총구에 레드 뭡니까 이거 오렌지 팁을 달죠. 레드 팁이나 오렌지 팁.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나오는 총은 없습니다. 실제로 그 마루이코 구형 리볼버 보면 가운데 실린더 피스톨이 흰색으로 나온 게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건 앞에 통째로 이렇게 또 흰색으로 나온 게 있고 그거 보면 환장하는데 근데 오히려 지금 그걸 구한다면 또 오히려 그게 또 레어티 가지 않을까. 그거 슬라이드나 이런 거 색칠하고 막 이런 사람 많은데 쓰다 보면 까지거든요. 보기 싫고. 근데 이건 이렇게 유지하는 게 더 예쁜 것 같아요. 보니까 예. 지금 보면 되게 레어티 가다 그래야 되나? 유니크합니다 아주. 아, 포스가 길이가 있으니까 이거는 진짜 기가 막히네요. 한번 쏴볼까요? 좀 위험한 자세로 쏘는데 우와. 딱딱 끊어지는 맛이 있네요. 약간 좀 마루이꺼랑 틀리게 이거 또 옛날 총이기도 하지만은 지금 거에 비해서 아, 이게 슬라이드가 좀 가볍기 때문에 작동은 좀 빠르기는 한데 이제 딱딱 끊어지는 맛이 마루이꺼보다 조금 약한 편이긴 해요. 약간 옛날 거다 보니까 확실히. 그런데 마루이 총이 뜨기 전에 웨스트남즈가 1등일 수밖에 없는 게 이 정도 외관에 예, 아주 이 정도 외관에 이 정도 성능이면 당시 대단했죠. 슬라이드 고정식으로 된 해머 방식의 가스총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막 나오고 있었는데 물론 일본에서는 예전부터 나오다가 이제 유행이 지나고 블로우백 방식, 탄피 배출식, 원웨이 가스 블로우백, 투웨이 가스 블로우백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거가 예, 마루이 초창기 구형 베레타 그리고 지금 현재 나오는 또 마루이의 데저트 이글 다 채용하고 있는 실제 슬라이드 스토퍼가 여기 슬라이드에 이렇게 걸리는 방식이죠. 근데 요즘 마루이 나오는 거 보면 이제 이게 만약에 달아버리면 슬라이드 스톱이 안 걸리니까
안 걸리니까 내부에다가 이제 스틸로 된 거 작은 거 하나 박아가지고 내부에서 걸어주고, 겉에 이거는 그냥 모양만 있는 그런 식의 슬라이드 스톱 구조를 지금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예전식이라 슬라이드에 직접 걸리네요. 그래서 여기가 점점 달게 됩니다, 실제로 쓰면. 그래서 슬라이드 스톱은 자주 쓰지 않는 것이 좋다. 자, 탄창이 그리고 또 좀 볼만한 부분이 있는데, 자, 탄창 한번 볼까요? 자, 마루이 탄창 보시면 이게 부분 이게 고장이 한번 나면 수리가 골치 아픕니다. 이 부품 보시면 되게 많죠. 마루이 거랑은 좀 비교가 안 되는데, 여기 특이한 구조의 이 걸쇠 같은 게 있어요. 가스를 한번 다 써보고 한번 보여줄게요. 여기 걸쇠 같은 게 올리고 내리고 있는데, 올리면 이 뭡니까 이거 밸브를 아예 눌러버려 가지고 가스를 완전 세게 만듭니다. 개방이 된다는 얘기죠. 내부에다 가스를 집어넣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이제 다른 기구를 넣어서 이거를 이제 컨트롤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루이 거랑 틀리게 이 총의 탄창, 그러니까 웨스턴함즈가 자랑하는 이거 마그나 블로백의 이 탄창, 크기 대비해서는 마루이보다는 효율은 적게 나오지만 이 구조가 좀 복잡한 대신에 총을 거꾸로 했을 때도 이제 작동이 잘 된다. 이제 마루이 거 같은 경우에는 이 뒤집으면 픽 하고 이제 작동이 안 돼요. 근데 이게 웨스턴함즈 총 같은 경우에는 이 총을 옆으로 하거나 뒤집어도 아 잘 되네. 이런 총 처음 봅니다. 네. 거꾸로도 나갑니다. 이게 굉장한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이거는. 이게 웨스턴함즈가 이제 게임성만 따지고 이런 걸 포기하고 좀 이렇게 좀 잘했으면, 물론 지금도 일본에서는 잘 나가고 있겠죠. 일본 내수만 해도 웨스턴함즈는 재미를 보고 있지만, 지금 현재 외국 쪽에서는 거의 뭐 사장됐다고 봐야지 될 정도로 그냥 무가치 무존재죠. 지금도 이런 류의 이제 옵션 버전을 이제 개인적으로 만들어 소장하시는 분도 계신데, 갈수록 뭐 실제로 뭐 현역으로 게임용으로 쓸 정도로 뭐 성능이 훌륭한 끝까지 가려면 돈을 겁나 발라야 되고, 예, 그랬습니다. 별로 없어요, 그냥. 거의 마루이 대세죠, 알죠. 예. 마루이에다 노바 커스텀, 뭐, 돈 많으면 뭐 해. 트리거 해피,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아시죠? 예, 옵션 발라가지고 쓰는 게 대세였죠. 요즘, 그 정보마저도 제가 요즘 들어서 좀 총결이 없어져가지고 제가 다른 갤러리에 들어가서 보지를 못했네, 그러고 보니까. 글이랑 글은 다 읽었는데, 예, 그때 당시에는. 예, 지금은 어떤지. 대만케 되세요. 저도 직구로 총 하나 살랍니다, 여러분. 자, 일단 이 특이한 탄창, 거꾸로도 작동되는 이 특이한 탄창 구조, 그리고 복잡하지만 수리가 되게 힘들고, 수리는 뭐 안 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정말 힘들어요. 아, 죽이네. 칭따오 죽인다. 아이씨. 그리고 거꾸로 뒤집어서도, 와, 이렇게 작동이 쾌적히 잘 되고. 다만 이 총 같은 경우에 이제 웨스턴함스류의 총들 보시면 이 탄창이 플라스틱 립으로 안 돼 있고 이게 전부 다 금속재로 돼 있다는 거죠. 비비 립 자체가. 그러니까 여기가 많이 닳아버리거나 이제 파손이 되면 이 수리하기가 거의 뭐 용접이나 땜질을 해야지 겨우 살릴 수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탄창이 거의 뭐 잘 죽는다. 뭐 여기가 문제일 수도 있고 내부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거까지 살리려면 이 안에 그 꼬무링 같은 게 좀 더 복잡해가지고 살리기가 되게 힘들다고 해요. 어떻게 해도 살릴 수는 있긴 하겠지만 손이 많이 갑니다. 예, 비비림. 그리고 이 걸쇠 이 잡는 부분이 역시나 가스건답게 압이 좀 센데, 예. 아무튼 비비립이 교환식이 아니라는 거. 예, 마루이처럼 이 플라스틱으로 돼가지고 교환할 수 있게 돼 있으면 탄창을 좀 잘 쓸 텐데, 탄창 자체의 결합.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이 호법이 예, 미칩니다, 이거. 예, 따로 뭐 설명을 더 드릴 수가 없는데, 호법이 환장합니다. 예, 호법이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 아, 예, 제가 거주하는 지역 가까이 창원 호법이라는, 예, 창원 호법이라는 게 있었는데, 아, 가까운데 진짜 가서 하나 사고 싶다 싶은데, 옛날에 없어졌어요. 예, 창원 호법. 예. 이쪽, 경남 쪽 이쪽에서 게임 하시는 분들이 좀 레벨이 높습니다. 굉장히. 필요한 것도 깎아서 만드시고 열정이 대단하시죠. 특히 우리 아시다시피 다스 시스템도 아마 부산 김해 쪽 그쪽에 공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쪽 게이머일 겁니다 아마. 네. 자, 아무튼 예, 이렇게 저렇게 넋두리를 좀 해보는데, 아, 웨스턴함스 한때 한 시대를 풍미했던, 특히나 아, 뭡니까 그
베레타 대전이라고 불렀나? 예. 베레타를 만들어서 싸움을 했던 MGC랑 싸웠나요? 마루이랑 싸웠나? 마루이랑은 초창기에도 게임이 안 됐을 텐데. 예. 아무튼 그 베레타 대전이 생각이 나네요. 예전에 카페가 아니고 글을 좀 읽어봐가지고 예. 이 총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설명을 좀 드린 것 같네요. 실제 집탄이나 이런 거는 좀 아쉽게도 뭐 근거리에서는 좀 괜찮긴 한데, 그리고 이 탄창 자체가 효율이 좀 많이 떨어지고 이제 금속 부분이 너무 많아서 추운 데서는 좀 겨울에는 좀 사용이 불가할 정도로 좀 좋지 않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웨스턴 암즈 이거는 할인해서 실제 가격이 얼마였더라, 한 28만원인가 32만원인가 하는데 이제 할인해서 반값 할인 뭐 이렇게 해서 16만원 뭐 이하로 뭐 네이버에서 쿠폰 잘 뜯고 이렇게 하면 뭐 조금 더 싸게 사실 수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쇼핑몰에 지금 남아 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싼 것들은 싹 다 팔리고 비싼 것만 남아 있는, 아시죠? 네. 그런 형식. 자, 웨스턴 암즈 시부야 커스텀 버전 2. 네. What Infinity 6인치. 6인치 인피니티 커스텀 모델입니다. 네. 예쁘죠? 자, 오래된 모델인데 소장용으로는 뭐 잠깐 갖고 놀기는 무리 없고, 가격이 또 10만원대면 뭐 괜찮죠. 이 정도 외관이면 솔직히 마루이 뭐 일본 특유의 꼼꼼함 같은 게 좀 있긴 있어요. 자, 최대 단점은 역시나 탄창, 그리고 수리가 좀 되게 힘든, 그리고 데미지가 비비립 데미지 먹으면 못 쓸 정도의 탄창, 그리고 호법, 창원 호법을 달면 옛날엔 되게 괜찮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어느 정도 해결이 됐는데 지금 그 창원 호법이 예, 중고로 총에 달린 거 사지 않는 한 새 걸로는 구할 수 없다는 거. 중고로 새 거를 구할 수는 없을 거예요, 아마. 예. 총에 달려 있는 걸 뜯어서 이식을 하든가 그렇게 할 수밖에 아마 없을 겁니다. 고무 특성상 그것도 멀쩡한 상태를 구하기 힘들겠죠. 10년 가까이 지났으니까 고무 러버가 얼마나 버틸지는 모르겠네요. 네. 자, 인피니티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고 건강하십시오. 건강했습니다.